안녕하세요. 저기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과장 최승관입니다. 제가 항시적으로 그 일생의례하며 상례와 재례문화 쪽으로 그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왜 이 상례문화와 재례문화에 그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한 30년 지금 박물관 근무를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에 있는데요. 제가 이미지를 한 120컷 정도 준비했으니까요. 이미지 보면서 관련된 설명들을 좀 할까 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어디인 것 같아요? 민속박물관이고요. 여기 저의 중학교 2학년 때 박물관을 왔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보시고 처음 찍은 사진이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7호차 서울에 올라왔을 때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이 여기 경복궁입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으로는 경복궁보다는 박물관을 한번 아버지에게 구경시켜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물론 중앙박물관 지금 그 당시는 있지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지금 향원정 뒤쪽에 예전에 민속박물관이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를 구경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전시관이 굉장히 좁았고 많은 유물들이 이렇게 쌓여있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마 거기 구경 끝나고 이쪽에 오면서 이제 중앙박물관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가끔 그 사진 찍어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왜 아버지를 소개를 했냐면 제가 상례나 재례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버지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 50대 늦둥이로 저를 보셨는데 항시적으로 집안 제사나 이럴 때 있을 때 저를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적으로 제사 가면 쫓아갔던 기억들이, 물론 그 당시에는 제사 쫓아가면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향이 섬이다 보니까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섬에서 제사를 모시기도 하지만 육지로 나가서 제사를 모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 타고 아버지 따라서 갔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도 재례문화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고 이따가 이제 저희 관련된 사진들도 몇 장 보일 텐데요. 그와 관련돼서 좀 상례문화와 재례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돌아가신 모시기를 마치 살아계신 듯이 모시는 것이 상례입니다. 반면에 재례는 계시지는 않지만 마치 계신 듯이 모시는 것을 재례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례 때는 마치 산 사람 모시듯이 재례를 행하기 때문에 갖가지 음식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다양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예절을 하기 때문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례와 좀 반대적인 그런 성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례에서 보면 신분에 따라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달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천자는 붕, 재우는 흥, 대부나 사는 조리나 불록, 서인은 사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번역을 할 때 좀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돌아가시다 죽다 그러면 굉장히 표현이 좋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신분을 이렇게 낮추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졸하다 하기에는 번역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듣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들이 이제 신분상의 죽음의 표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군자의 죽음은 종이라든지 끝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돼서 신종이라든지 졸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례라고 하면 조선시대에는 보통 이제 3년상을 얘기를 합니다. 딱 3년이 아니고요. 보통 27개월에서 28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고 횟수상으로 3년을 거쳤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3년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3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부모에 대한 은혜가 있는데, 아이들도 이제 키울 때 3살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의 의미를 두어서, 그런 3년의 범위를 두어서 3년 동안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 보답한다는 그런 의미는 이제 3년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아래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슬픔이 나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의뢰가 3년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슬퍼지지만 시간이 지갈수록 그 슬픔이 점점 이제 옅어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절차가 3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3년상의 절차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정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죽음을 맞이하고 상례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보통 이제 먼저 사람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촉강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코 위에다가 솜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솜이 움직이면 살아계신 것이고요. 솜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간주를 해서 촉강이라고 그러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 행하는 의식이 고복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혼을 불러온다고 해서 이제 초혼이라고 그러는데, 일상적으로는 지붕 위에 올라와서 누구 아무개 복복복,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혼이 나갔는데 돌아가신 혼을 붙잡기 위해서 돌아오시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상 이제 이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네 그 집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 집안에 상이 났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고복 절차를 행하는데요. 일반 민가나 이런 데에서는 아래에다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이제 했던 이런 그 김중근의 그림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자상이라 그러죠. 저승차사를 위한 그 상차림인데요. 저승차사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잘 모시고 가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집신도 3개, 술잔도 3개 이렇게 해서 삼차사를 위한 상을 차려놓고 이제 초혼을 하는 이런 장면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상이 났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에 부고를 하는데, 부고 소식이 이런 겁니다. 모친 모인이 모월 모일에 병을 얻어서 불행하게도 모월 모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부고를 알립니다. 이런 식의 이제 부고 양식을 해서 죽음을 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제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습이라고 하는 이제 모욕을 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숭물이나 향물로 시신을 이제 씻기고, 그때 나온 손톱이라든지 발톱, 머리털들을 깔끔하게 빗질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런 단계이고, 그 위에 행하는 단계 중에 이제 반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입 안에다가 쌀과 또는 구슬, 엽전을 엮는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차마 입, 돌아가신 분의 그 입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내세에 가서 많이 드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쌀을 이렇게 그 세 숟가락 정도 열는데, 한 숟가락 열 때마다 1만석이요, 2만석이요, 3만석이요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내세에 가서 많이 드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잘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구슬을 엿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슬이 없는 일반 집에서는 거기에 이제 돈인으로서 엽전을 엿는 이런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출토 유물 중에 나오는 구슬이라든지 엽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신의 그 입 안에 들어가 있던 반합할 때 였던 이런 유물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행할진 단계가 이제 소렴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시신에 이제 수의를 입히는 그런 단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수의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사례편람에 나와 있는 습이 그 수의 내용을 재현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화려하죠. 비단으로 대부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일부 뭐 삼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화려한 예복으로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준비할 수 없다 보니까
미리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생전에 입었던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 아니면 제일 귀한 옷이라고 생각되는 옷으로 수의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 보면 수의하면 이 삼베만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이런 그 이런 평소에 쓰지도 않고 귀한 비단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묻어버리는 이런 것을 허례어식으로 여겨서요. 일제강점기 때 가정거리 준칙을 정하면서 값비싼 그리고 친환경적인 삼베라든지 아니면 무명옷으로 만들게끔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점차적으로 삼베가 이제 주로 많이 쓰이게 됐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거꾸로 삼베는 만드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삼베가 더 비싼 수위가 된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졌고요. 요 아래 글귀는 제가 예전에 전시 준비하면서 이제 읽었던 글귀 중에서 가장 슬픈 문기가 아닐까. 남편인 권문회가 부인이 각시 부인을 위해서 써준 글입니다. 당신이 추울까봐 옷 한 벌 지워보내오. 어머니가 손수 바느질을 하시느라 옷깃에 눈물이 젖어 있을 것이니 천년 만년 입어도 실증 내지 마시오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어머니 살아계실 때 부인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달픈 그런 심정으로 아마 썼던 내용이어서 제가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행하는 게 이제 대렴인데요. 대렴은 이제 그 시신을 싸서 간에 엮는 입간의식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기 문상편에는 보면 요것도 이제 그 대렴하면서 3일이 지나서 하는 이런 이유들은 혹여나 살아나실까봐 소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3일 후에 했다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입간할 때 반드시 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간 밑에 이제 그 간 바닥에 깔던 것이 칠상판입니다. 이렇게 이제 7개의 구목을 했는데 의미적으로는 북두칠성이 이제 죽은 사람들을 간장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서 이제 했다는 의미도 있고, 사실적인 실제적인 의미는 시신이 부패해서 이제 그 썩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물들이 요게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의미 부여를 이제 북두칠성이라는 그런 의미 부여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관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빈소를 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간을 이제 그 모시는데요. 제가 처음 박물관에 와서 조사를 나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이 여기 외빈입니다. 보통 저희가 뭐 그냥 일반 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하관을 하고 빈소를 차리면 보통 제일 북쪽에 간을 놓고 간 앞에다가 이제 병풍 치고 거기다가 이제 보통 영좌를 설치해서 이제 빈소를 차리는데요. 제가 조사를 갔는데 여기는 관이 여기 헛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유월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장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달을 넘겨서 하는 것. 약 한 1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방 안에다가 간을 놓을 수 없으니까 간이 썩거나 이런 것을 그 우려를 해서 간을 이렇게 이제 헛간 밖으로 이제 내보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간을 밖으로 내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6월장도 하고 3개월장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했는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들은 빨리 그 시신이 그 썩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집안에 둘 수가 없어서 산에다가 두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을 산빈이라고 했었고요. 집에서도 이제 그 가장 어둡고 가장 좀 온도가 낮은 이런 지역에서 이제 해서 가빈이라고 해서 집에 이제 그 바다 그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묻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사빈이라고 해서 모래로 간을 덮고 이렇게 했던 이제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관을 한 다음에 이제 빈소가 다려지면 그 다음에 행해진 게 이제 성복입니다. 이제 오복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3년상을 해야 될지 관련된 게 이제 여기 기는 자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버지는 참채 3년, 할아버지는 자채 장기, 지팡이를 짓는 거, 그리고 뭐 중조부는 5월,
그리고 고조부는 3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관계에 따라서 3년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가 규정이 된 것이 이제 오복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복을 입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이 사람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상장이라고 해서 지팡이를 보시면 어떤 부인이 돌아가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라고 하는 것이 둥글지 않습니까? 이게 둥근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거기를 비유를 했고 어머니는 오동나무 지팡이라는데 여기는 또 네모나게 깎아요. 네모라고 하는 것도 또 땅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복이 이제 그 상복을 입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성복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를 지내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전과 제라고 하는 것들이 상례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쓰이는데요. 장례 전까지는 모든 의식을 전이라고 항하고요. 그리고 장례 이후에 모든 의식은 대체적으로 이제 제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점차적으로 전에서 제 단계로 가는 게 이제 3년상의 절차가 되고 3년상이 끝나면 그 이후의 모든 절차는 제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살아있을 때의 그 표현이라서 상식이라든지 음식이 일반식과 동일하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고요. 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과 좀 다른 제사 음식 쪽으로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또 제라고 했을 때는 또 충문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문이 있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성복제의 내용인데 아마 여기 지금 혼백을 모시고 간략하게 지금 제를 지내는데 음식들이 보통 이제 제사상 음식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좀 꾸며져 있는 것은 생시에 드셨던 것들을 이제 올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지금 축관이 여기서 지금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고 축을 입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상례 때의 절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축문을 읽는데 장례 이후에는 제사나 이럴 때는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이제 축문을 읽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절차상에 점차적으로 제사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복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조문을 받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오늘날 같은 때는 이제 3일장을 하다 보니까 입관하기 이전에 뭐 조문을 받고 하는데 예전에는 입관하기 이전에는 조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친지들 가족끼리는 조문을 받는데 실제 제가 외부인의 조문은 성복이 끝난 이후에 그때 이제 조문을 받게 되고요. 그 이제 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을 보통 이제 조상이라 하고요. 상주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조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친지들은 대부분 아마 조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이 사람을 상주와 좀 아시는 분, 직장 동료들은 사실 고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분을 이제 위로하게 가는 조문을 행하는데 보통 이제 이 두 개를 다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조문을 가는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가서 향 한번 피우고 절하는 게 이제 끝인데 치전은 사실상 음식을 싸들고 가는 겁니다.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음식을 싸들고 제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써서 가서 거기에서 독축을 하기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치전이라고 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금이 이제 제사를 지내게끔 하는 이런 절차를 보통 치제라고 그래서 치제문이 이렇게 가끔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문과 축문 이 두 개도 좀 구분이 되는데요. 제문은 상례 때 행하는 읽는 축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축문과 거의 같은데 제문 안에는 거의 그 사람에 대한 추모라든지 뭐 이런 글들이 들어가서 보통 이제 제문이라고 그러고요. 충분히 일정한 양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 글이 이제 두 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 중에 하나가 여기 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문상가다 조문가다 그 문상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상주가 외지에 있다가 집안에 상이 들었을 때 행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문상이라고 해서 바삐 간다고 해서 이제 분상이라고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장이라고 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천자, 항제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 선비는 1개월 정도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장례 기간이 길게 된 것은 그만큼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겁니다. 황제 같은 경우는 제후국으로부터 조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과 뭐 우리나라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보통 두 달, 석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황제국이나 이런 데는 7개월, 그리고 제후는 5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조문을 받는 시간도 있지만 왕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 선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례 기간이 되면 그 다음에 청구하는 단계가 이제 그 발인하리 전에 영구를 빈소에서 이제 청사로 옮기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이제 그 망자가 집을 떠나기 때문에 사당의 조상님들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것을 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래는 영구 간을 들고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좁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이제 혼백만 들고 가서 인사를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날이 밝으면 행하는 게 이제 조전이라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행로신 또는 길신에게 이제 우리 이제 그 망자가 갈 테니까 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전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견전은 보통 이제 발인제라고 하는데 마지막 떠나기 전에 집에서 행하는 이제 의식이 견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전 후에 영구를 상여 싣고 장지까지 운반한 것은 이제 보통 저희가 발인이라고 하는데요. 가래진남이라고 하는 사계 김장생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상여 형렬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앞에 보면 여기 방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명기를 실은 요요가 있고 다음에 명정 그리고 영거 아마 혼백과 신주를 아마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공포 그리고 요게 이제 상여가 되겠고요. 좌우로 은삽 아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주들 여러 이제 그 하객들 저기 조문객들이 이제 쫓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상여 행렬 과정에 뭐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 인연이 있던 곳에 이제 잠시 머물려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이때 행하는 것을 이제 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방상은 원래 눈이 네 개이고요. 기두라고 하는 방상은 눈이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주로 이제 악기를 쫓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상여행렬에서 욕구 했던 사람들은 약간 동네에서 좀 천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어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은 그냥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못할 정도여서 보면 대부분 술에 취해서 이제 가는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방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박물관에 와서 이제 유월장 조사 왔을 때 했던 그때 그 방상에서 이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여 옆을 이렇게 호위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 것이 보삽, 불삽, 운삽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불삽 같은 경우서는 여기 문양이 아자처럼 생겼다 해서 아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상여의 좌우에서 이제 호위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장에서 이제 만사라고 해서 애도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보통 이제 만장은 요즘 보면 뭐 비단에다 많이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한지에다가 했고요. 이렇게 한지처럼 그림을 그렸고 저희 소장하는 유물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지에다가 이렇게 연꽃무늬하고 여기 관련된 그 애도하는 글을 써서 이제 만장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중국에서는 상여를 이렇게 매지를 않고 처음에 유거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가는 형태였는데 상여로 바뀐 것은 이제 주자갈에 오면서 주자갈에 이제 사람들이 어깨에 매는 걸로 하면서 이제 상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상여로 바뀌었고요. 이건 이제 국조오래에 대한 대여, 임금이 다시는 상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크고 화려한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대부들이 썼던 소요라고 해서 사례편람이 나와 있는 일반 조그만 그 상여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박물관의 대표는 고령택 상여, 굉장히 화려하죠. 4층. 아마 조선시대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마 조선전기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마 크게 국가에서 막 탄압을 했을 텐데 상여라고 하는 게 또 마지막으로 가는 망자의 길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걸 정도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와도 저희가 그 상여차만큼은 리무진으로 하는 것처럼 아마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하는 상여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김중근의 상여행렬 그림인데요. 좀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명정은 대체적으로 제일 앞서 가는데 지금 공포가 더 먼저 나가 있고요. 여기 명정에는 학생 모공 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돌아가신 분은 남성이겠죠. 근데 여기 뒤에 가시는 상주들을 보면 지팡이가 대나무가 아니고 오동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걸 인식하고 그렸는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그렸는지 이제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운삽이나 아삽은 상여 좌우로 되어 있기 원래 그 원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상여 앞으로 나가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장도 원래는 깃대 하나씩만 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깃대에 보면 여러 개의 만장을 했는데 근데 여기 글귀를 봤더니 허투루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의 애도하는 글을 쓰는 게 원칙인데 이 내용의 일부를 봤더니 이별을 소재로 한 백낙천의 글과 두보의 시가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그 슬픔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썼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김중근의 그림도 보면 종종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그림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지팡이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아마 모르고 그런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태안 지역의 상례 장면이고요. 여기는 제 아버지 장례식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저희도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팡이를 나중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냥 일반 그 나무더라고요. 대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들을 모르고 그냥 당시에는 그런 지팡이를 짚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복을 입고 있고 저는 여기 이제 그때 중학생이어서 저는 상복을 입지 않고 교복을 입고 갔던 기억인데 제가 이때 좀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저도 똑같은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라고 이 굴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들인데 왜 굴건을 안 주세요? 그래서 굴건을 받아서 겨우 썼었던 장면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꽃상여로 주로 이제 장례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고향이 이제 섬이다 보니까 벌교에서 아마 이 상여를 그 꽃상여를 사와서 밤새도록 이 꽃을 접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다 들어와셔서 꽃을 접었던 그래서 이제 상여를 장식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오전 내내 마을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상여를 갖고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점심 먹을 때까지 마을 공터에서 이 상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선두꾼이 있긴 하지만 일가 친척들을 여기에 태워서 돈을 받아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가 친척도 태우고 여기 이제 새끼줄이 있는데 새끼줄에다 이제 돈을 꽂아서 이제 갖고 그 여비는 그 당시 저는 이제 여기 그 상여를 맨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간 줄 알았더니요. 아마 여기는 이제 그 형들의 친구들이 이제 상여 개를 개 조직을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여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돈을 딱 빼서
우리 형한테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놀다가 오전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 그 다음 이후로 이제 그 하관하기에서 이제 이동하는 이런 장면인데요. 여기 이제 점심 이후에 가는 장면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바닷가인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지금 명정이 있고 여기 지금 이제 만장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만장을 들면 돈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제 오전 수업을 하니까 아침 일찍이 상가댁에 가서 만장을 들고 여기 바닷가에다 꽂아놓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만장을 들고 이제 가는데 요 명정은 굉장히 이제 폭이 크고 해서 보통 그 당시에 명정은 100원씩 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는 공포는 50원, 그리고 만장은 10원씩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들고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래 상현은 동네 중앙을 나갈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가 바로 뒤로 이렇게 가면 나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못 가니까 그렇다고 바다로 갈 수가 없어서 요위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보통 밭길인데 여기에 상여가 다 올라가요. 그러다 올라가다 보니까 막이 상여가 꽃상여다 보니까 이 꽃들이 막 이렇게 열기지기해서 상여 한번 나면 요 길이 거의 그 종이로 거의 막 장식된. 근데 저도 상여를 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상여를 한번 맸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이제 형이 매야 되는데 형 친구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이 매는데 형이 이제 그 당시 서울에 있었고 저는 방학이라고 해서 이제 내려왔다 보니까 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우리 집에서는 제가 이제 대표로 나가서 상여를 맸는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 좁은 길을 굉장히 지금도 올라가면 이렇게 막 약간 경사가 진 곳인데 그래도 이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이니까 했는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보통 이제 배가 있으니까 배로 이용해서 이제 상여가 나가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상여가 없어져서 이제 그런 풍속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여를 메고 왔더니 그냥 털레털레 왔더니 어머니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설거지를 끊어갖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상여를 메고 갔으니까 혹여나 나쁜 애기 붙을 수 있으니까 설거지로 털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탁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갔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묘라고 하는 단계는 이제 묘석까지 이르는 단계인데요. 보통 이제 이때 행하는 것들이 하관, 그래서 이제 관을 땅에 묻는 이런 절차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이제 방상시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광중을 방상시 이제 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악기를 쫓는 이런 의식으로 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관을 한 후에 그 위에 이제 명정을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운삽이나 아삽을 놓고 이제 상례를 치른 하관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장례도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일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땅을 파게 되고 거기에 여기에 이제 관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편방이라고 그래서 좌우 이제 조그맣게 명기라든지 이런 것을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지석은 여기 광중의 맨 남쪽 여기다 묻기도 하고 아니면 바로 앞에 이렇게 이제 남쪽에는 이제 산이 이렇게 험해서 더 이상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묻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편방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거 생활 용기와 비슷한 용기들을 주로 이쪽에다 묻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편방에는 시녀 목종 일종의 노비지요. 종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면제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거마 내세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수레라든지 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약간 요거는 약간 순장의 그 유재가 남아 있어서 했던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조선 전기까지는 이런 명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 후기에 보면 요거는 순장의 유습이기 때문에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없어졌던 내용 중에 하나고 이제 겨우 그나마 남은 것은 이런 명기들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변수묘 출토 요거 같은 경우는 공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노비들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이제 나무로 만들어서 붙었던 내용이고, 여기는 이 사람이 탈 수 있는 수레와 말 이런 식으로 해서 묶게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묘를 조성을 하게 되면 묘 앞에 비석이 있지만 비석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거나 없어질 염려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묘 주인을 알 수 있게끔 한 것이 바로 지석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지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돌에다가 글을 새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석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석의 한계는 뭐냐면 글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을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도자기로 만든 지석인데요. 도자기로 굳는 것 중에 이제 유리한 것은 값도 싸고 많은 글을 그 사람들의 생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도자기로 만든 지석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편도 안 된다 그러면 석회나 황토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석회로 만든 이런 지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이렇게 이제 사발 같은 데에다가 먹으로 누구의 묘고 방향은 어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묻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여 고촌 가는데 묘 근처에 뭐 이렇게 밥그릇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이건 예전에 이런 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되고요. 지석의 내용은 뭐 누구 이름이 뭐고 뭐 하는 식으로 돼서 자손이 누구고 어디에 뭐 무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행하는 게 이제 해다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주 단단하게 밟아줘야 묘가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달구지라 또는 해다지라 해서 이제 묘를 성분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행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제주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평토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묘를 해서 화가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땅과 어느 정도 구역이 되면 이제 평토제를 지내고 하는데 그때 이제 행했던 내용 중에 제주전이라고 해서 신주에다가 이제 이름을 쓰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빨리 이제 백이 육체는 땅에 묻혔지만 거기에 계시는 혼이 빨리 이제 신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제주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상주나 이런 분들은 제주전을 행하고 바로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대부분 신주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성분이 다 되는 것까지 보고 가서 이제 성분제라고 해서 완전히 무덤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지내는 제자라고 해서 이제 성분제인데 성분제는 사실 주자가래나 이런 내용은 없고요. 국조 오례의 내용의 일부 성분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주를 모시고 빨리 가는 게 이제 방곡. 이제 그래서 이제 반원하는 단계에서 신주하고 이제 혼백이 두 개 있는데 그동안까지는 혼백이 이제 신체 역할을 했다면 신주를 쓰고 나서는 두 개 이제 공존에 있다가 우제를 지난 이후에 이제 신주로 완전히 이제 변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청을 차리고 이제 3년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이제 지팡이는 아버지가 돌아올 때 대나무 지팡이를 했고 여기는 상주가 이제 밖을 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소를 가거나 출타를 해야 될 경우는 이제 제인이라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방가서 쓰고 가는 내용이고 제인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으로 만든 고침이라든지 이런 게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이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반차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만큼 하는데 상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도 이제 공부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차마다가 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상례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하루하루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만사록이라든지 조문록, 부의록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이제 3년상 동안에 하는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방곡을 하지 않고 조선 시대에는 이제 가끔 이제 그 심효살이 3년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정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묘가 있고 묘 옆에 이렇게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여기서 심효사리 하는 경우들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창을 했거든요. 효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같은 경우는 물론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집안에 상이 나면 사직서를 내야 되고요. 무조건 가서 3년상을 해야 됩니다. 사직을 하지 않고 관원에 나가면 탄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조선시대에 이제 뭐 3년상만 당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주초상이 나오거나 하면 뭐 3년, 6년 뭐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유학자들의 그 전련을 앞을 보면 그 앞전에 집안의 상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상을 심효사리 하면서 많이 이제 몸이 허약해진 그런 상태들을 종종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효사리와 비슷한 유형 중에 하나가 초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땅에다 묻지를 않고 간을 지상에 노출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집으로 덮어놓은 이런 경우들을 해서 이제 초분이라고도 하고 고빈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제 전라도 해안 지역의 일부 지역에 이러한 그 풍습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행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우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신주에다가 이제 혼을 모시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편히 모시라고 편히 여기에 의제하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제인데 보통 일본 사대부에서는 이제 삼우제를 지내고요.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제를 지내는 이런 경우인데 초우제, 제우제, 삼우제를 이렇게 지내는데 이때도 내용을 보면 우제를 지낼 때는 삼신 절차가 없이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주인이 헌작을 하는 것 그리고 서양하면서 독축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약간 상례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제 졸국 제를 지내게 되면 이때는 이제 완전히 주인이 진찰을 하거나 헌작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독축을 동양을 해서 하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 완전히 제사 쪽으로 이제 점점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단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주로 이제 완전히 신이 이제 의지를 했기 때문에 혼백은 더 이상 이제 그 신체로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보통 초우제를 지내고 혼주를 이렇게 이제 그 혼백을 묘 근처에다 묻는 단계인데 오늘날에선 3년상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사무제 지내고 대부분 혼백을 많이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라고 그래서 절곡 다음날에 신주를 신주 곁으로 이제 모시는 경우고요. 이때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는 보통 이제 고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효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고자라는 표현을 하고요.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는 애자라고 하는 표현을 표현하고요.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고애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효자라고 하는 것은 효성스러운 효자가 아니고요. 이때의 효는 이율 효자, 계승하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효자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만 1년 만에 지내는 것을 소상이라고 이제 하고 다음에 2년 만에 지내는 것을 대상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이때 영자라든지 여망을 이제 철거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게 이제 김중근의 소상 대상제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그림이 여기 보면 소상이나 대상제를 원칙적으로 지낸다면 여기에 이제 신주가 있어야겠죠. 혼백은 우제 때 묻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혼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소상과 대상을 같은 장면으로 그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소상과 대상 때에는 그 역복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소상 때에는 중간에 여기 이제 부판이라든지 눈물주머니라고 하는 채라든지 수질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요. 대상 때는 이 상복을 벗고 소복으로 바꿔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한 장면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마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에는 이렇게도 지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예서 절차처럼 소상 대상을 뭐 구별하거나 하지를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그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담제라고 해서 27개월 되는 날을 지내는데 대상을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제 상이 끝났다고
단절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간의 간격을 들고서 이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지내는 것이 이제 담제고의 이때 상복을 모두 벗는다고 해서 이제 제복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음으로는 길제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온 건데요. 이때는 이제 길제는 보통 종손이나 종부가 신고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 종손의 이름으로 신주를 이제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 분면이 있고 여기에 함중이 있는데요. 여자들의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식 디비방의 저자가 장계항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그냥 안동장씨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이름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 조사했던 안동대학의 배용동 교수님이 이 집에 신주를 조사를 했어요. 신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안에 장계항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름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안에 함중은 이름이라든지 자라든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형과 학생 부근 뭐 이런 정도로만 적혀 있어서 여기 이제 누가 봉사를 하는지 이제 종손의 이름으로 이제 적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길제를 지낼 때 모든 신주를 다 모셔다 놓고 그때 이제 길제를 지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종손 신고식을 하고 이때만큼은 길제이기 때문에 아우너서 주부가 이렇게 화려한 원산이나 하롯을 입고서 이제 신고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주 매안이라고 해서 보통 집에서는 이제 4대친까지 모시게끔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신주가 이제 들어오시면 5대조가 되기 때문에 5대조는 산소 아래에다 이제 신주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신주를 산소 근처에다 묻는 신주 매안의 장면이 있고요. 오늘날의 이제 상례 문화를 조금 보면 보통 이게 이제 그 가정의료진 측에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면 한복에 입었을 때는 양복을 입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의료진 측이 이제 보통 1973년대의 내용을 보면 장례 일수가 이제 축소가 됩니다. 예전에는 뭐 100일장 했다가 5일장 했다가 요즘 3일장 이런 식으로 장례일수 이제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제 공동묘지법이 설정이 되면서 서울 시내부터 이제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공동묘지가 있었던 데가 경희대학교 있는 그 근처에가 아마 공동묘지가 있었고 거기가 남천하니까 그 다음으로 간 게 망우리, 그리고 이제 망우리가 남천하니까 경기도 일원으로 이렇게 이제 공동묘지가 점차적으로 옮겨가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나타난 것들이 이제 하장이 많이 그 증가하면서 그때 나타난 것이 이제 납골당으로 모시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예전에는 장례가 나면 집안 식구들끼리 다 이렇게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끼리 해줬는데 요즘은 그러한 형편이 안 되니까 아예 장례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제 상조해서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례는 아까 상례는 돌아가신 분 모시는 것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모시는 거라고 했는데요. 제례는 계시지는 않지만 마치 계신 듯이 모시는 것이 제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례에는 아무도 없는데 마치 그분이 와서 계신 듯이 우리가 모시는 것을 제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조선시대에 이제 제례를 모실 때 가장 중요한 공간이 사당이 되겠습니다. 조상님들이 이제 거처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당에서 이제 보통 4대친을 모시게 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또 고조, 중조, 조, 부. 여기 이제 얘는 이제 아버지 예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대친을 모시게 되어 있고, 원래는 이렇게 각각의 그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각방의 닭이 그 자기만의 공간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감시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사당 내에서 행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사당 보면 이 칸막이가 다 없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감실이라든지 주독을 이제 별도로 놓고 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돌아가신 분은 이제 서쪽을 위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고조가 이렇게 위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면 가장 서쪽에 할아버지 그리고 동쪽에 할머니가 이제 위치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위치인데, 근데 이제 사당의 위치를 보면 집안에서 보면 사당은 또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가장 높은 방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돌아가신 분이지만 살아계신 분, 저 조상님처럼 모신다 그래서 이제 사당을 원래는 동쪽에 놓게 되어 있는데, 지형상 또 동쪽에 위치하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서쪽에 사당에 이제 위치한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지형상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박물관에 있는 사당의 내용인데, 원래 이렇게 칸막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행례상 이제 해서 이제 같은 한 공간에 시아버지, 시아머니부터 쫙 층층시아 다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한 신주라고 그래서 조상님의 신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조상님이라 생각하셔서 여기 이제 전면식은 현 고조고 모관 봉시 부군 신주 효 원선 모 봉사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요 안에 이제 보면 고 모관 모공 휘 모 자 모 그리고 제기 신주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함중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 구멍이 있어서 이제 혼구멍이죠. 혼이 드나든다고 해서 이제 이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신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당이 있는 집은 사당에서 이제 신주를 모시지만, 사당이 없는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감실 형태로 그 장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산대를 모시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간모 여조대 또는 사당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당이 이렇게 이런 것이 없을 경우 여기다가 이제 그 지방을 붙여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이제 간모 여조대인데, 이 간모 여제라고 하는 말도 사모하고 그려하는 것이 마치 계신 듯이 한다는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선시대에 이제 가장 의례서에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가례가 되겠는데요. 가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사시제, 그 다음에 초조제, 선조제, 예제, 기제, 묘제, 차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시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당에 모시고 있는 사다친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1년에 4번 지내는 건데, 이거는 이미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제사는 거의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초조제, 선조제는 이제 여기는 시조제, 선조제는 이제 집안에서 가장 현족,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 선조제가 되겠는데, 이러한 제사들은 거의 다 이제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게 기제, 기일에 지내는 거, 그리고 묘제라고 해서 이제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10월 달에 많이 지내죠. 그때 지내는 것을 묘제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되게 그냥 시제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엄격한 의미의 사시제와 시제는 구별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묘제를 보통 이제 시제라고 얘기를 하고, 통상적으로 그 사당에서 지내는 예를 차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이제 재물 진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가래라든지 예사에는 이렇게 진설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자가래 진설도에 보시면 요거는 신의가 있는 방향에서 바라보는 걸로 표시를 해서 글자가 뒤집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앞줄에 보면 가일 여섯 가지, 그리고 포의 소체, 그리고 적간, 어육, 면식, 미식, 그리고 초가 있고 시저가 있고 잔반 있고 그 반매와 갱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매개요는 다 아실 거고요. 면식은 면의 대표적인 음식 국수, 만두, 이게 이제 면식이 되겠고요. 미식의 대표적인 건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을 올리고 가운데는 이제 적을 올리고 좌우로 해서 이제 물고기나 고기를 올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주자가래는 주로 이제 사대부들이 많이 애용을 했던 지친서고요.
국제오례이라고 해서 이제 조선시대 성종 때 국가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이때 보시면 잔도 3개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때는 가일이 또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체가 양쪽으로 있고 해가 있고 포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자포우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포우해가 이제 방야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적가는 그대로고 요 순서를 맞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던 것과 국가에서 정한 원칙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원칙에 따라서 하냐에 따라서 이제 집집마다 가가래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설천도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자면지죠. 보통 요즘 상차리면 거기 깔끔하게 한다고 종이 깔고 보통 음식 놓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상에도 원래 종이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오래 쓰기 위해서 콩 기름을 먹인 것이고요. 여기도 이제 그 제사상 차림이 이제 그 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가위를 뭐 어디 유치하고 뭐 청장은 어디, 갱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요거는 이제 경몽요결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이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0년대에 나온 진설도인데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거창하게 음식을 차리는 걸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이런 폐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많이 차려놨죠. 이게 이제 70년대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사상 차림은 주로 이제 이와 같은 원칙으로 많이 차리긴 하는데요. 이게 원칙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정해진 내용으로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차린다고 되어 있는데 진설도 내용 안에 이제 일부 내용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졌던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일 같은 경우를 좀 보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조율이시 또는 뭐 홍동백서라고 하는데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안 내에서 이렇게 정해졌던 내용인데요. 가일의 진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목과 나무에서 열리는 가일이 기본인데 지역에 따라서 이제 가일이 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놓을 수 없으니까 이 목과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라고 해서 떼어나는 가일들을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데 가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놓은 게 이제 건과, 꽃관 같은 경우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가일들이 없으면 조가라고 해서 약과 다식, 산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또 정가라고 해서 수정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일들을 이렇게 해서 놓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복숭아는 왜 놓지 않을까? 원래 복숭아는 중국에서는 복숭아를 올리는 가일이긴 한데 제일 하품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복숭아 하면 귀신을 쫓는다고기도 하고 많은 이제 이런 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복숭아를 안 넣은 이유는 그런 이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복숭아는 빨리 썩어요. 썩은 음식을 제사상에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근데 중국의 복숭아는 굉장히 딱딱하고요. 말린 복숭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는 가일로 이제 복숭아를 올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숭아가 이렇게 빨리 썩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올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쫓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채소 같은 경우들은 이제 생동 숙서라고 그래서 생채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김치가 되겠죠. 김치류는 동쪽에, 숙서는 이제 나물류는 서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놓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동춘당 송준길 정택에 전하고 있는 진설도 내용인데요. 아마 이제 송준길에서 불천이 제사상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선된 부신이 차후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예 진설들을 그려서 이렇게 맞게끔 이제 진설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자포우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주자가리에서는 포해가 좀 중간중간에 놓여 있는데 사례편람에 보면 포가 동쪽에 위치하고 서쪽에 위치하고 식해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맞지 않고요.
보통 이제 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육포를 많이 많이 올리게끔 되는데, 이댁 같으면은 육포, 오포, 전복포, 문어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꺼번에 포를 모아서 올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처럼 포와 해의 위치가 서로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종묘제례나 향교 석전에 보면 좌변우두라고 그래서 좌측 서쪽에는 변을 놓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두라고 하는 그 제기를 놓는데, 변에는 주로 마른 제수를 놓고요. 두에는 국물이 있는 제수들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조례를 만들면서 좌변우두라고 하는, 이때 좌변우두는 여기에 좌우가 아니라 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좌와 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두가 있고 여기 좌측에 변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포회의 위치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이유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초관정과 같은 경우는 포가 우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마다 이제 각기 다르고요. 태계정과 같은 경우는 포가 이제 중간에 올라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집안마다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포가 원래는 이제 아마 좌측에 있었는데, 좌우로 그 집사들이 이렇게 뭐 행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소매에 포가 걸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경하다고 해서 태계선생 집안만큼은 포를 아예 그냥 중간에 놓자. 그래서 이제 중포로 놓는 그런 경우들이고요. 그리고 많이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혜와 식혜가 되겠는데요. 원래 예서에서 나와 있는 식혜는 요겁니다. 젓갈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포는 마른 제수고요. 그 포를 국물이 있는 게 이제 이런 젓갈류가 상차림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둘다 이제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식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예전에 이러한 그 젓갈의 그 의미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여기 위에다가 포를 이렇게 또 놓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형돼서 같이 진행된 내용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사 음식 중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주자가래는 중국의 음식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올라가는 게 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올라가야 될게 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초 대신에 이렇게 청장 또는 장이라고 해서 이제 간장이 올라가고요. 사례편람이나 경물용교 같은 거는 초채라고 해서 무에든지 식초에 절인 무를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집에서는 초장을 아예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에다가 초를 이어서 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물이 있는 줄에는 장을 올리고요. 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날거를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식초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고기를 올릴 경우는 찍어 잡숯이라고 소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떡인 경우는 달게 드시라고 꿀을, 조청을 올리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 제사 음식의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목요교를 따르고 있는 율곡종과에서는 이렇게 초채를 올리는 장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진찬할 때 이제 올리는 것 중에 어육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오동육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는 두동미서라고 하는데, 이제 오동육서라고 하는 설명은 있어요. 왜 이거냐면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동쪽은 바다고 중국의 서쪽은 육지이기 때문에 육지에 해당되는 쪽에 육고기를 올리고 바다에 해당 쪽에 물고기를 올린다는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동미서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반대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암 성시열 선생 같은 경우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등 부분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 방향으로 가고, 배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기가 배로 드러나기 때문에 배를 신이 쪽으로 놔야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건 뭐 정답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육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날 것으로 올릴 것인지, 구워서 올려야 되는지, 삶아서 올려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집에서는 그냥 날 걸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집에서는 아예 삶아서 올리기도 하고, 어떤 집은 탕으로 올리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전으로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성교관에서 말한 원래 제사상이 이제 전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진 곳을 올리지는 말라고 했는데 예전에 잔치집 하면 전들이 굉장히 냄새가 나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기를 올리는데 그냥 올리기보다는 전을 만들어서 많이 올라가서 오늘날까지 제사상에 전이 올라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주작 아래에는 없는 내용인데 경목여길부터 이렇게 이제 탕을 올리는 게 이제 돼 있어서 삼탕, 오탕 이런 식으로 이제 탕을 올리는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을 올리는데요. 육적, 계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꼬치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육적을 올리는 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집이 있고 경상도 쪽에서 많이 하는 도적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쌓아서 올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제 육적, 어적, 계적 이런 걸 따로따로 올려야 되는데 경상도에서는 이런 거를 아예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을 이제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식은 떡 그리고 아까 면식은 국수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제 떡은 이렇게 개어서 이렇게 이제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충제 봉화종택 같은 경우는 떡을 이렇게 이제 가래떡식으로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지금 모형으로 전시되는 충제 봉화종택 불천인 제사상이고요. 이어서 이제 제사 절차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절차는 보통 저희가 손님 맞이하는 듯이 모시는 게 이제 제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내용인데 원래 기제에서는 제사에서는 단설로 모시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슬픈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만 모시는 게 이제 단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제사라고 하는 것을 잔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배까지도 모시는 것을 이제 합설이라고 얘기를 해서 주작아래라든지 태계종택 같은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설로 모시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르신 대부분 거의 합설로 아마 모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모시고 있고요. 합설로 모시는 것도 원래는 각각의 독상을 차려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할머니상, 할아버지상.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여기 지금 합봉종가에는 지금 각상으로 지금 차려있거든, 독상으로. 할머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겸상을 하죠. 상 하나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상을 같이 겸하고 단지 이제 밥, 국, 술 정도만 따로따로 넣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사례편례의 기재 절차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에서 많이 오는 문의 중에 하나가 삼신과 강신 절차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먼저 해야 되나 하는 이제 여러 개의 원칙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정침이나 청사, 신주를 모시고 할 때는 신주 자체가 신체이기 때문에 바로 참신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신례를 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는 사당이나 또는 지방으로 이제 제사를 모실 때는 지방 자체는 아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거기에 강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신을 행하는 게 이제 요 차이가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겠는데요. 1970년대에 나와 있는 제례 절차라고 하는 팜플렛의 내용을 좀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틀린 점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좀 봐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70년대는 대부분 제사를 지방으로 많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지방으로도 되어 있고 아니면 영적을 모시는 걸로 됐는데 여기서 잘못된 그림이 있죠. 제사인데 제주가 상복을 입고 있어요. 요거는 좀 잘못된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신을 행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분향을 하고 다음에 례주를 행하는 이런 절차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향을 피우고 술을 모사기에 부어서 하는 그런 절차에서 이제 강신을 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신을 행하는 절차가 이제 강신을 행했으니까 지방에 신이 다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 인사를 하는 것이 이제 참신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의 이제 한 것은 원래 이제 참신이 끝나면
그 다음에 행하는 게 이제 진찬이라고 그래서요. 따뜻한 국과 밥을 올리는 게 진찬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진설에는 찬 음식을 먼저 진설을 해놓고 조상님을 모신 다음에는 따뜻한 밥과 국을, 탕 등을 올리는 게 이제 진찬인데 이때는 아마 진설할 때 밥, 국을 먼저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마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진찬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르신들 모셔놓고 할 때 상차림 먼저 기본적으로 해놓고 어르신들 다 오시면 그 다음에서야 밥과 국을 따뜻한 것을 올리는 것처럼 제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행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잔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제주가 술을 올리는 장면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TV 보면 종종 좀 제가 당혹스러운 게 요거예요. 술잔을 올릴 때마다 향로에다 술잔을 돌리는 거. 원래 이거 예서에는 없는 거예요. 예서에도 없고 일반 종가나 이런 데도 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많이 하고 TV도 보면 항시적으로 제사 지낸다 그러면 이렇게 술잔을 돌리는데 이건 예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르신한테 술잔을 올리는데 술잔을 돌려서 돌리나요? 반드시 이렇게 공손하게 올리지 이렇게 돌려서 올리지는 않는 것처럼 조상님한테도 술잔을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마 이제 향이라고 하는 향 냄새에다가 소독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의미로 돌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일 때는 먼저 고기 앞에 올리고 다음에 비잔도 올리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술잔을 올리면 그 다음에 안주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진적이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구워서 올리는 것이고요. 원래는 예서에서는 하루를 놓고 하루에서 직접 구워서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미리 구워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날걸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주자가래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때 초원할 때 이제 안주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시도록 밥 뚜껑을 여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 예서에 이제 포함된 게 개방계라고 하는 절차가 이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면서 이제 독축하는 장면이고요. 여기서의 틀린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제이기 때문에 독축을 하는 사람이 이쪽에 있어야 되죠.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축문을 읽어야 되는데 상례처럼 이분은 지금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축문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초원할 때 술을 따를 때도 원래 이제 예서와 실제 다른 내용들이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제주가 있으면 좌우 집사와 술을 따라주는 게 하는데 원래 원칙은 예서에서는요. 제주가 서서 이렇게 술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가 직접 잔을 내려서 놓으면 집사가 좌우에서 술잔을 따라주는 이런 게 이제 주자가라는 예서되어 있는데 국조오례라든지 이런 그 예서에서는 관료들처럼 여기에 이제 앉아있으면 좌우 집사가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어져 내려와서 이제 충청도 지역이나 호남 지역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술잔을 따르고 있고요. 경상도 지역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장성 쪽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서서 술을 따르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충청도 지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술을 올렸다가 다시 술잔을 내려서 여기 태지 모삭 그릇에다가 이렇게 제주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신은 오셨지만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술을 조금 마셨다는 의미에서 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잔을 내려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따르는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이 경상도 지역보다 제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런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여기처럼 하루를 놓고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이제 진적의 절차인데 오늘날에서는 미리 구워놓고 그 절차에 따만 이렇게 술안주식으로 이제 올려놓은 절차가 있고요.
도적이라고 해서 이건 영남 지역에서 많이 행하는 일인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물고기, 닭고기, 육고기 등을 쌓아서 이제 한꺼번에 올리는 절차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진적의 절차가 없습니다. 술만 따라서 올리는 내용이고요. 아예 진설 때 이걸 올리기 때문에 이제 영남 쪽에서는 진적의 절차가 없이 진행하는 거고요. 독축도 보면 어떤 집은 모두가 다 이제 무릎을 꿇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이제 실제 독축하는 사람과 헌관만 무릎을 꿇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서서 있는 경우들도 이제 예서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씩 있습니다. 이제 아어는 이제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건데요. 여기 이제 맑게 하는 것은 아어는 주부가 하는 것이라고 옳게 해놨어요. 그리고 사실상 예서에도 아어는 주부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종갓집에서 아어를 주부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주부들이 나왔고 아니면 분녀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아원 때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사하면 남자들만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제사는 남녀 후손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조선 후기가 되면 남자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남자들만 제사를 하고 또 이제 그 불천이 제사라든지 이런 큰 제사들은 그 문화상의 다른 후손들까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외간 남자들이 이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점차적으로 제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혼이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유식이라고 해서 이제 식사를 권유하는 건데 첨작이라고 하는 이제 절차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잔의 술을 따라서 비어있는 술잔을 다시 채우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제 개방계를 이때 안 해요. 원래는 아까 이제 초혼 단계였는데 유식을 해서 개방계를 하고 이때 이제 수저를 꽂고 그리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거나 아니면 젓가락을 평소에 즐겨 드셨던 음식에 올려놔서 이제 식사를 하신다는 그런 것을 체현한 것이죠. 근데 이제 경상도 지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종원에서 제작이라고 해서요. 경상도 지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주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작을 하기 위해서 술을 가득 따르는 게 아니고요. 술을 반만 따라서 올리는 게 이제 제작도 있고 또는 종원 때만 술을 따라서 올릴 때 제주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상도 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작의 경우도 대부분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의 일부에서는 첨작을 할 때 이렇게 주전자나 술병을 들고 첨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기는 아예 술잔에 따라서 술을 지금 채우는 장면이 되겠고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매 뚜껑에다가 술을 따라서 첨작을 하는 경우. 대부분 경상도에는 이렇게 이제 매 뚜껑에다가 술을 따라서 이제 술을 채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적인 차이들이 좀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문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한문의 절차는 문을 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밖으로 나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식사하시도록 식사하고 있는데 쳐다보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식사할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그때 행하는 게 이제 개문이라는 절차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숙명을 올리는 절차를 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국그릇을 내리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숙명을 만들어서 그냥 숙명을 올리는 집도 있고 어떤 여기처럼 아예 물을 올리고 밥을 세 번 퍼서 거기다 숙명을 만드는 이런 절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게 이제 국궁이라고 해서 약간 묵념식으로 해서 이제 숙명을 드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한 절차들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철시 복반이라고 해서 이제 밥 뚜껑을 닫고 수저를 내려서 이제 제사가 끝나는 것을 행하는데요.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문을 닫고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라도 대기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병풍을 가리고 아예 밖에 나가서 이제 기다리는 게 한문인데 여기는 이제 율곡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병풍으로 가리기는 그렇고 뒤돌아서 있는 거 식사를 하시도록 하는 이제 이런 게 한문 절차가 되어 있고요. 경상도 지역에는 대부분 병풍을 가리고 그 아래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부복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이제 한문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진다에서 이제 숙수 올리는, 숭늉 올리는 장면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아예 이렇게 밥을 풀어서 숭늉을 만들어서 올리는 집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밥을 퍼서 숭늉을 만드는 이런 게 이제 진다의 그 이제 사신이라고 해서 이제 재신이 끝났기 때문에 일동 전체 이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상은 음식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거를 가볍게 이제 운복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복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도 먹지만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 어르신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관장 정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종선, 아원관, 정원관에서 반드시 운복은 여기서는 제사의 어떤 그런 권위를 위해서 초원관부터 운복을 하는 이제 이런 의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의 이제 제사문을 볼 텐데요. 원래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이미 그 의례 준칙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지만 거의 뭐 그 오늘날에서 이제 69년도에 가정 의례 준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되는데 지금 보면 이때 정해진 원칙을 그대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동안 계속 지속되던 것이 이제 거의 지금은 가정의례 준칙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재 대상은 부모와 조부모와 배우자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그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 기재 대상은 4대까지는 올라가시지 않은 것 같고요. 보통 부모 또는 할아버지까지만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걸로 있고 기재는 별세한 날 일모로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기제사를 지내면 전날에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삿날을 전날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날에 준비를 했다가 자정 이후가 되면 이제 돌아가신 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내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을 빨리 땡겨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제를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날 저녁 시간에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사를 조사하는 게 이제 2000년대 많이 조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자정 이후로 제사를 지내게 되면 대부분 도시에 사는 자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제사가 끝나면 새벽 3시, 4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해서 대부분 그 시간에 이제 귀가하는 자손들이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돌아가신 날 저녁에 제사를 빨리 모시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부분 돌아가신 날 일몰 후 한 저녁 시간에 제사를 많이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돌아가신 날 그 돌아가신 분만 모시는 게 이제 원칙이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양일을 합설해서 그냥 한꺼번에 모시는 것들로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대 가정의례 준칙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개 아마 팜프레스를 했는데 이때 보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제가 있고요. 절사라고 해서 이제 추석에 지내는 차례를 그 당시에는 절사라고 했고요. 여기 이제 연시제라고 하는 것은 설에 지내는 차례를 연시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간소하게 하자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신주 지방을 쓸 때도 우리가 뭐 형과학생 부건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때 이제 가정의례 준칙에 보면 아버님 신이, 어머님 전주시 신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부군 신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조 여로 어른 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간소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근데 이때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추석이나 설에는 추석 절사에는 물론 이제 차례를 지낼 때는 차례 때는 그 충문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는 절사라고 해서 이제 아마 충문을 했던 이런 경우들이 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제일수가 이제 축소가 됐죠. 예전에는 4대 봉사하면 최소 8번 정도 제사를 모셨고 할머니가 여러 번 계시면 보통 10번 이상을 기제를 지냈는데 요즘에 와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그냥 합설로 하다 보니까 이제 4대를 모신다 하더라도 4번 지내고 아니면 할아버지까지만 제사를 지내니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사일수가 축소가 되어 있고 제사 시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정 넘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저녁 시간으로 제사를 많이 이제 모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시제라고 하는 묘제도 다 합제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실에서 여러 조상님들의 그 묘제를 한꺼번에 모시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조상님의 산소에서 여러 그 산소의 신이들을 다 모시고 와서 이렇게 이제 묘제를 지내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례 자체가 원래는 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당에서 지내는 건데요. 매달 초하루 보름 명절 때마다 지내는 게 이제 차례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모든 음식을 차려놓는 게 아니고요. 술 한 잔 또는 그때 나는 음식을 올려놓는 것이 차례였는데 아까 이제 가정을 해준 즉 그거 하면서 이제 설과 추석에만 차례를 이제 모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규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제 차례와 기제를 이렇게 같이 이제 축소해서 지내다 보니까 차례 자체를 이제 기제식으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제사 음식도 굉장히 이제 많아진 그런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례를 좀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는 제 고향의 여자도라고 하는 섬인데요. 저희 여기 선산인데 저희는 일찍이 낙골묘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이 섬 안에 이제 일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모시는데 제가 한 15년 전부터는 이제 여기 집내로 가서 제가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낙골당에 두 개의 상을 모시고 제사를 했는데요. 저도 젊었을 때는 남의 집 제사 조사단이라고 집에 안 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진설하게 됐는데 저는 저희 집에 가서도 제사 원칙이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얘기를 안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걸 보려고 했더니 어르신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보러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사상을 차리려고 보니까 제 고향이 섬이다 보니까 제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물고기예요. 제일 중요한 수홍어, 뭐 강어, 그리고 뭐 서대, 새우, 게 뭐 이게 엄청 많은. 근데 원칙으로 하면 오동육소 하면 이게 다 동쪽으로 와야 되는데 한 줄로 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러면 요거는 쓸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한 줄로 다 놓겠습니다 했더니 제일 어르신이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예법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이 제사상을 차리냐고 그래서 설명을 했죠. 여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부터는 물고기 수량을 줄이고 여기 원칙에 따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어르신이 뒤에서 뒷짐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침 저를 알고 있는 삼촌께서 그래도 전국에 있는 제사집 다 돌아다니면서 제사 음식이 제일 잘할 텐데 이분이 하는 대로 하시죠.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어르신이 제사에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진행을 하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묘제를 지낼 때 보통 저희 집에서는 먼저 산신제를 먼저 지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행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왜 산신제 안 지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신제는 저는 제사 끝나고 지내겠습니다. 물론 여러 산소가 많이 있으면 산신제를 먼저 지내고 묘제를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원래 예사나 다른 종갓집 다 조사해보니까 산신제를 맨 뒤에 지내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신제를 뒤에 지냈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는 제가 가서 직접 집례를 합니다. 가서 이제 처음에는 격식에 따라서 이제 제가 홀기도 만들어서 주기는 했었는데요. 더 이상 저는 이제 홀기는 필요가 없어서 홀기 대신에 제가 그냥 육성으로 집례를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충문을 읽었는데 충문이 다 한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풀어서 한글로 하고 지금은 충문을 쓰지 않고 제가 그냥 육성으로 오늘 며칠 며칠 날 메뜨선 누구가 여기 이제 저희 한 50분 이상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이 밥그릇이 큰 밥그릇 하나였는데 숟가락이 한 20개가 넘는 거예요. 그 조상님들 다 와서 이렇게 숟가락 하나씩 드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예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씩 하면서 입도조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을 중심으로 제사를 모시고 여러 여타 후손들은 합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끌고 내려오면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요일 날 저 제사 모시러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후손들이 죄다, 물론 섬에도 사람들이 있지만 후손들이 죄다 이제 도시에 나와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날에 한해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후손들입니다.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도선이라고 해서 이제 배가 한 대가 다니고 있는데 보통 이제 8시 30분 배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 보통 정신 먹고 끝나요. 그러면 2시 배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일시에 모였다가 일시에 흩어지는 그런 뭐 긴 풍경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흥 상가마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큰 집을 지어서요. 그동안 모셨던 그 묘에를 지냈던 사람들이 신의를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술잔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모실 때 술잔에다 술을 다 한 잔씩 차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는 초원, 아원, 정원 할 때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한 300여 분 모시고 있거든요. 술잔을 다 따르려고 이렇게 지금 주전자 들고 지금 한 번씩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방식이 조금 바뀐 게 제일 윗대조만 초원, 아원, 정원 때 술을 따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정원 때만 술을 한 잔씩 따라서 올리는 이제 이런 풍경들인데 이것도 이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후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제사에 대한 의미가 점차적으로 멀어지면 이것도 이제 아마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저는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했던 상례와 제례는 여기까지고요. 요즘 지금 보면 추세가 예전 같으면 설과 추석 때 보면 제가 인터뷰를 한 세네 번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몇 년 전부터는 인터뷰 자체가 아예 끊겼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제사나 차례에 대해서 이제 그 점차적으로 이제 그 관심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반가운 것은 저한테 민원 전화들이 많이 와서 제사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성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물을 때 제가 제일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 사례들을 들어봐서 거기 구분에 맞게끔 일종의 그러니까 제사 설계를 좀 해준다고 그럴까요? 그랬을 때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걸 볼 때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웠죠.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제사를 모시려고 하는 분들을 볼 때 아직까지는 제례 문화가 그래도 다른 그 간원상제 중에서는 제일 오래까지 남아있고 조상을 생각하고 나의 근본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